about Nature's album. Please tell about the title track, Allegro Cantabile. Allegro Cantabile. 네, 네이처 분들의 곡 타이틀곡 알레그로 칸타빌레 타이틀곡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의 타이틀곡 알레그로 칸타빌레는요, 짝사랑하는 소녀의 마음을 저희 네이처만의 순수하고 발랄한 모습으로 표현했으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Yeah. I mean, it's only for a month for you guys being debuted, and you guys have done a lot of TV music programs. Any mistakes you guys ever made? TV 프로그램, 뮤직 프로그램에서 좀 실수한 거나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저희가 공중파 첫 방송이 방송에서 저희가 사전 녹화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되게 예쁜 세트장을 지어주셨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동선을 실수해서 세범 언니랑 부딪힌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게 방송으로 나갔나요? 아니요, 사전 녹화해서 한번 다시 찍어서 다행히도 방송에는 안 나갔습니다. 세범 누나가 화를 많이 내던가요? 아, 조금 냈는데. 네. 이거 끝나고 막 화나시는 건 아니죠? 네네네. 아, 좋습니다. 세범 씨는 어땠어요? 저는 최근에 저희가 방송 활동을 하는데 채빈이가 파트를 끝나고 저희가 옆에 양쪽에서 서서 춤을 추는 게 있어요. 근데 하루한테 얼굴을 얻어맞은 게 방송에 나간 거예요. 제가 방송 사고가 두 번이 있을 뻔한 적이 있는데 이니어 줄이 좀 길어가지고 구두에 걸려서 앉아서 하는 안무인데 못 일어나가지고 혼자 이렇게 하다가 빼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방송 사고가 사실 방송 사고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일어나거든요. 되게 많은 걸 겪으셨네요. 네, 데뷔한 달밖에 안 됐지만 네, 엄청 많은 걸 서로 겪고. 이렇게 많이 때리시는 걸로. 아, 왜냐면 춤이 시작 때부터 약간 네. 이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이렇게 막 크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감정이 담겨 있지는 않는 거죠. 네, 네, 사고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소통을 좀 많이 하세요. 네네.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네, 끝나고 막 오늘 오로라 집 빨리 그래, 가고 싶다는데 왜 집 안 가냐 뭐 이런 얘기도. 속상한 하면서. 거 있으면 계속 네. 얘기를 네,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쵸, 그쵸. 네, 얘기해야 알겠죠. 네. 이제 좀 익숙해지셨어요? 뭐 이런 방송이요? 네, 그럼. 네, 이제는 처음에는 조금 긴장도 하고 제가 안무 구멍이라 좀 많이 틀리기도 했는데 아, 루시? 네 리더 씨 네. 네네네 그런데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서 이제 음악이 조금 바뀌어도 다들 안 틀리고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진짜요? 음악이 원곡이 길다 보니까 네. 이제 방송마다 그 버전이 달라서 세 개의 버전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데 근데 저희가 초반에는 좀 많이 틀린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는 그냥 오늘 몇 분 몇 초에 하면은 아 네 하고 탁 멋있게 생방송으로 굉장히 지금 자신 있어 하는데 지금 거의 데뷔 1년 정도의 그런 느낌 코리아그래피 데뷔 1년 바이브 네. Speaking of choreography, let's talk about choreography 이번에 포인트 코리아그래피가 있잖아요 안무를 조금 같이 한번 엘리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요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포인트 안무가 어떤 건가요? 이게 저희가 이제 멤버들끼리 이름을 짰는데 총총 댄스라고 네. 발을 이제 펭귄 자세를 하고 오른쪽 왼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우좌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총총. 그러면 여기 오른쪽 루시 혼자 틀리신 건 아니죠? 아 네. 제 안무 구멍이라서 같이 안무가 맞는 거죠? 거기가 이렇게 틀렸으면 정말. 아 아닙니다. 거기가 이렇게 교차하는 안무예요. 아 괜찮아요. 루 언니 파트다 보니까. 설렜네요. 네. 귀여워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앞에 나와서 네, 한번 네. 보여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시가 정말 자신 있다고 했잖아요. 네. 하나도 안 틀릴 자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요. 네, 루시만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준비되셨으면 뮤직 큐! 좋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아, 왜냐면 이제 루시가 너무 자신 있어 해서 네. 저희가 더블 스피드로 준비를 했어요.
입의 속을 쳐주시면 됩니다. 루시만을 네네. 위한 거예요. 이건 루시만을 위한 거예요. 다른 멤버들 화나시면 루시 덕분인 거죠. 바로 갈게요. 뮤직 큐! 루시! 예. 와우, that was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That was a big mess. That was but it was good. Lou, you did great. 너무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두 배속은 연습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 누가 두 배속을 연습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노래를 막 두 배속으로 틀어놓고 연습하는 거 아니잖아요. But amazing. 너무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케이. Okay. 네. 감사합니다. 네, 쉬시면서 네 이제 your B-side track has the same name as your first single album. Please tell about the Girls and Flowers. 이번 첫 번째 싱글 앨범의 앨범명과 동일한 제목의 수록곡이 있잖아요. 네. 그 기분 좋아 그 곡도 소개 한 번만. 네, 이 노래는 저희 타이틀곡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노래인데요. 이 시대의 당당한 소녀의 모습을 경쾌한 멜로디와 함께 즐길 수 있게 저희 레이처만의 파워풀한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아, 그러면 타이틀은 조금 소녀소녀한 모습이고 네. 위사이드 트랙은 네. 조금 파워풀한 느낌. Oh, so it's like totally different from the title. Oh, nice. Okay. Can we hear it? A little bit of it? 조금 들어봐도 될까요? 기분 좋아? 어디를 들려드릴까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Girls and flowers, 진부한 비유 말고 girls and power. 지지 않는 꿈이 될게. Girls and flowers, 이 기분 이대로. Girls power, 이게 나야 진짜 나야. 왜 멤버들이 가사를 까먹었죠? 감사합니다. 당당한 노래인데 왜 루시의 눈치를 그렇게 보고 들었어요? 아니 Girls and flowers 이 시대에 상단나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Girls and flowers 너네 가사 몰라요 약간 이런 느낌 아 근데 이런 느낌도 근데 귀여워요 그러니까요 네, But next time 선천 씨 정말 준비가 안 됐으면 넘어가도 돼요 네네 아니,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아직 좀 완벽하지 못했네요 That was great, thank you Sunshine, thank you Thank you Okay, now let's wrap up the album talk and move to our second segment Still my number one